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사람 중심의 행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도시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소통과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곳,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입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넘어 시민과 시민 간의 화합을 꿈꾸는 여주. 그동안 여주시는 5대 목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걸어왔습니다. 여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 및 발전시키며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울 여주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확대의 장을 열어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과 농가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난제였던 하리제일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하는 행복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여주시로 걸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보다 함께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시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활력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기가 가득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보전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조화롭게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 제1의 균형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이 품이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공감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주시의 미래가 시민임을 잊지 않고 공감과 소통, 화합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공모하면서 여주 시민만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들은 오늘날 소통과 화합의 여주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개발과 발전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했기에 오늘날 사람 중심 행복 여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미래보다 기대할 내일이 될 여주.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